어떤 날씨든 밤낮 상관없이 즐기는 인사이드 투어. 자연과 함께해서 더욱 매력적인 아웃사이드 투어. 땀 흘리며 즐기는 스포츠도 있고 함께해서 재밌는 게임도 있는 강남의 인사이드 대 아웃사이드 투어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강남 인사이드 스픽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저는 MC 저스틴입니다.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솔빈입니다. 아, 솔빈 씨 반가워요. 저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오! 완전 달라 보여요. 네. 헤어스타일이랑 옷! 사실 제가 살 뺐는데 열심히 빼겠습니다. 제가 요즘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 살을 거의 한 3kg 뺐는데 샤프해 보여요. 말하니까 티나죠? 아, 네, 말하니까 티나요. 알겠죠. 아, 말하니까 딱 보이네. 요즘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네. 특히 시청자분들 저희 강남 인사이드 스픽스 보면서 시원하게 즐겼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기운을 그대로 네. 저희 오늘의 게스트 소개를 해볼까요? 그럴까요? 카잉 앤 준키 환영해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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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또 과연 네. 어떤 의뢰가 들어왔을지 너무 궁금하죠? 네. 네. 자, 그럼 사연을 바로 확인해볼까요? 고귀한 유산과 문화가 숨쉬는 곳 대만. 오늘의 의뢰인은 안녕. 나는 대만에 사는 첸이야. 친구들이랑 곧 강남으로 여행 갈 예정이고 우리가 방문할 수 있는 재밌는 곳들을 생각 중이야.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를 가면 좋을지 추천해주면 좋을 것 같아. 모두와 재밌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고 싶으니까 어떤 추천이든 고맙겠어. 진짜 고마워. 아, 이거는 네. 뭐 진짜 너무 갈 데가 많아서 오히려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자연. 인사이더스 픽스를 무조건 봐야 합니다. 맞아요. 하기 때문에 무조건 봐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잖아. 맞아. 그럼요. 우리의 손바닥 안에 모든 지도가 있답니다. 네. 이번에 간 곳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액티비티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내가 스파이더맨. 짜릿한 스릴과 성취감이 있는 클라이밍에 도전해보자. 와, 여기 뭐야? 그럴까요? 오, 진짜.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첸 우와.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니 그러니까요 오. 괜찮으세요? 혹시 여성분들도 쉽게 클라이밍을 접할 수 있나요? 요즘에는 여자분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센터도 주말에 보면 여자분 조금 더 비율이 더 높으세요. 그리고 혹시 아세요? 그 롯데타워를 올라간 김자인 선수. 롯데타워를요? 네, 롯데타워. 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롯데타워를 바깥에서 이렇게 정상까지 꼭대기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 와, 그게 가능해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드디어 클라이밍 체험에 들어가는 두 사람. 먼저 전신 스트레칭부터 충분히 해주는데요. 하체를 많이 이용해서 등반을 해주셔야 되고 발에 내가 디딘 발홀드에 내 체중을 얼마나 많이 실느냐가 관건이에요. 발에 체중을 많이 실으면 팔이 조금 편하니까 팔에 힘을 그다지 안 써도 되고 처음 접해봤는데 진짜로 힘든 만큼의 성취감도 있고 하나하나 그 단계를 깨는 그 쾌감이 있어요. 팔은 쭉 펴고 네. 최대한 벌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왼쪽 다리 밀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오른손이 나가면 되고요. 다시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다리 밀어서 왼손이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다시 원위치. 여기 밸런스가 이렇게 삼각형 밸런스라서 네. 삼지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아, 약간 다리의 힘과 코어의 힘과 팔의 힘과 상체의 힘과 등의 힘 다 써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지? 멘탈의 힘을 가장 멘탈의 힘.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면은 저 위까지 가면은 이게 힘이 빠져서 못 가요. 루트 파인딩을 하며 한 발 한 발 문제를 풀듯 신중하게 클라이밍에 도전하는 카인. 멋있어. 한 가지만. 카인 눈빛 멋있어. 전문가 같아. 다시 원위치. 다시 이제 왼쪽으로 가볼게요. 왼쪽으로 쭉 오른쪽 다리 밀어서 팔은 펴고 왼쪽으로 엉덩이 놓고 무릎 최대한 벌리고
자세는 불안정해 보이는데 잘 올라가네. 잘 올라가네. 잘 매달리고 있어. 애써 칭찬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애써. 다 가자, 가자. 가자, 엉덩이 가자, 엉덩이 가자. 넣고, 엉덩이 넣고. 할 수 있어? 왼쪽 할 수 있어. 됐어, 이제 가볼게. 하나, 둘, 셋. 됐어, 자, 오른손. 다. 어우, 좋아. 자, 왼발. 자, 오른발. 자, 여기 왼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 자, 오른손. 자, 여기 왼발. 설민 처음이라 잘한다. 자, 두 손 모으면 끝. 와, 성취감 있어. 그치, 완전. 아, 일단 직장인분들이 많이 오고요. 일단 직장 여성분들 약간 좀 평소에 운동을 하길 원하는데 약간 재미없는 운동은 싫고 재미있는 걸 찾아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좀 많이 있어요. 간다! 아. 워크아웃 도전? 도전! 끝까지 올라가나? 그 초록색만 해야 된대요. 초록색만 잘하자. 진짜 이 정도가 진짜 어, 잘하는데? 언니 화이팅! 아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거는 너무 안 된다.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아. 근데 팔 봐봐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어. 팔이 막 나중에 힘 풀려가지고. 맞아요. 야, 연습 때 힘을 너무 많이 썼어.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다 썼네. 아쉬웠어. 우리 또 가자. 챔! 밖에도 좋지만 힘들게 돌아다니지 말고 여기 와서 클라이밍 하자. 와. 잘 왔어요. 아,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운동 관련한 게 나오면 저도 그냥 기분이 좋고 좋아요. 그래서 막 좋아요, 이정서 인정. 근데 저희는 요 방금 말한 메리트를 한 장소가 아니라 야외에서. 정말 전통적인 거 부러워하실 거예요. 오케이, 준키. 우리가 지금 너무 아름다운 목구 한옥 어린이 도서관에 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민속놀이를 배워볼 거야. 오, 민속놀이? 어떤 게 있지? 혹시 한국 민속놀이 알아? 해본 적은 없는데 윷놀이 알지? 윷놀이 해본 적은 아예 없고? 없고. 제기차기도 있지. 그렇지. 민중들의 놀이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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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민속놀이 하면 전 잘 몰라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속놀이? 네. 민속놀이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놀이예요. 근데 그것도 전통놀이가 있고 민속놀이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전통놀이는 앤컷을 그냥 그대로 오리지널 버전으로. 오리지널로 쭉 전통 놀이고. 민속놀이는 조금 더 양반놀이를 조금 대중화시켜서 서민들도 같이 즐겨했던 그런 놀이예요. 이분 이제 전통놀이 그 전수하신 해설가분이신데 잘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엄청 잘해줘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오잼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놀 건데요. 이 오잼의 재료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집에 누구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씩 우리 나눠 가질게요. 여기다가 쌀을 넣는 건가요? 크기는 상관없죠? 크기 상관없어. 어차피 자를 거예요. 오잼이 알아요. 오잼이 아세요? 오잼이가 어떤 거예요? 이게... 재밌다! 맞아. 신박했다! 양말 속에 쌀을 넣어서 만든 오재미. 저스틴 팀과 준키 팀으로 나눠서 오재미를 즐겨보기로 했는데요. 파이팅! 빨리 해야 돼. 이겼죠! 아니 이럴 수가! 3점! 이겼죠! 근데 저스틴이 봐주질 않아요. 엄청 봐줬어요. 봐준 거예요? 던지는 거 보세요. 원래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상하시네. 원래는 자. 네. 여기서 거 아닌가?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던졌잖아. 괜찮아? 이건 본 적이 많은데. 이게 우리 전통 민속놀이였어요. 네. 이게 우리가 유행한 지는 그 자전거가 들어오면서부터 일제시대 때. 네. 그때부터 유행해서 놀던 건데. 거는 위치가 세워놓고 반지름에 아래쪽에 걸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밀고 가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도 못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설명은 잘하시는데 골랑쇠는 못 굴리셔. 저희 중에서 제일 못하셨어요.
네, 속도감이 중요하고 내가 요거를 잡은 상태에서 얼마나 중심을 잘 잡고 유지를 하면서 오랫동안 가느냐가 관건이에요. 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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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근데 이게 너무 고기가 간절함이 느껴져. 어, 나름의 철학이 있었네. 네, 우리 민속놀이의 포인트는 일단은 어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단합하고 결속하는 그런 결속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잉놀이. 그렇죠. 특별한 날에 가족끼리 많이 하는. 탁 트인 한옥집 마당에서 즐기는 민속놀이.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데요. 시간여행한 기분으로. 어, 맞아요. 전통놀이 즐거워라. 근데 진짜 민속놀이 중에 이제 전통 중 전통놀이죠. 그 윷놀이는 진짜 한국에서는 원조 보드게임이 아니었을까. 인정. 진짜 인정. 맞아. 그 여기서 끝내죠. 아, 그러니까. 더운데 왜 나가요? 그쵸? 아, 더울 때 가서 즐기는 거지. 에이. 뭐 추울 때 나갈 거야? 시원하게 아주 아늑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을 저희가 갔다 왔는데 이거 보면은 당장 달려가고 싶을걸요? 자신감이 넘쳐. 이게 뭐예요? 뭔가 셜록 홈즈 느낌 뭔가 나는데요? 와. 코만 딱 코만 보여 지금. 어, 방탈출은 아니고 보드카페 맞네. 아, 보드카페 맞아요. 아, 이건 진짜 너무 재밌겠다. 이거는 봄, 여름, 가을 다 되지. 다 되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친구들과 편하게 놀 수 있는 보드 게임 카페. 먹거리, 즐길거리, 포토존 가득한 이곳에서 하루 종일 놀아볼까요? Do you wanna be the snowman? 뭐야? 너무 예쁜데? 짜잔! 우와! 실제 셜록 홈즈 주소를 갖다가 방에다가 걸어놨는데. 아, 진짜? 진짜 셜록 홈즈 방 들어가는 것처럼 해놨구나. 맞아. 근데 여기 들어오면서 봤는데 게임이 너무 많잖아. 그럼 우리 어떤 게임을 할 거야? 저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바로 이 TV가 고민을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게 돼? 나는 그냥 장식인 것 같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명이니까 두 명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얘가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거네? Yes, 그럼 두 명. 우와. 룰렛 돌리기. 오, 스탑! 게임 설명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서 초보도 쉽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역할을 정할 건데요. 저는 보드게임을 사실 잘 몰랐거든요. 모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저 영상을 보고 쉽게 게임을 즐길 수가 맞아. 있었어요. 추천받은 보드게임을 고른 솔빈과 카인. 이제 재밌게 즐겨볼까요? 짜잔! 귀엽다. 색깔이 내가 좋아하는 색깔. 어, 뭐야. 근데 진짜 아, 재밌었어. 근데 되게 다양하네. 일단은 다 꽂아봐야겠다. 기억을 못하게. 아따. 아, 나 기억을 못하겠어. 오케이. 두. 오. 잘못 찾아가면 저렇게 아, 이게 자석 같은 게 자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떨어졌어.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던질게요. 이렇게 2 앞으로 한 칸. 아, 난 기억하고 가. 나 이쪽으로. 아! 친구랑 가면 무조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맞아. 정말 베스트. 이번에 못 쳐준다 게임 해보자. 오케이. 할 수 있어? 순발력 이거 짱이어야 되는데. 슈퍼 히어로 3명! 아이언맨, 슈퍼맨, 배트맨. 오! 파스타 종류. 로제 파스타, 올리오, 크림. 자, 한 곳에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다 들을 수 있어요. 열심히 놀다가 배고프면 어떡하냐고요?
밥 먹으러 밖으로 나갈 필요 없다고요. 먹거리도 한 곳에서 해결 가능. 주문하면 맛있는 음식이 찾아갑니다. 와! 우리 잘 왔다 여기. 그치? 잘 왔지. 아 이거 첸도 꼭 오고 싶어 할 것 같아.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서 첸 이거 꼭 맛봐야 돼요. 이거 진짜. 진짜 아. 너무 맛있다. 허니브레드? 디저트부터 맞아요. 다 있어요. 볶음밥도 있고. 그 어디 딴 데 갈 필요가 없네, 밥 먹으러. 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 보드게임 카페에서 마음껏 놀아봐요. 첸, 친구들과 재밌게 놀고 싶다면? 여기 어때? 아, 좋았다. 오, 예, 어떠셨나요? 이 프라이버시가 있는 보드카페라서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어느 정도 인정해드릴게요. 한번 가보곤 싶네요. 보드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아쉽지 않나? 좀 답답할 것 같은데, 한 자리에서 계속 있으면. 아니에요. 답답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즐길 수가 있는 묘미가 또 있는 게 인원수에 따라서도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시간 갈 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금방가요. 우리도 뭐 했을까? 운동이죠. 네. 힐링을 그치. 했죠. 힐링! 네.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네. 뭘까요? 어디 갔지? 와 공기 너무 좋다. 우리 아침 일찍부터 대문산에 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도심석이 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몰랐지? 이런 강남 한복판에 이런 숲이 있다는 걸 난 진짜 정말 모르고 살았어. 맞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 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어. 어 정말? 불러볼까? 자, 선생님. 근데 여기 대문산의 매력이 뭘까요? 매력이 과연 뭘까요? 네. 지금 여기 오셔서 제일 처음 느끼는 게 보여요? 아, 공기와 이 새소리? 네. 자연. 네. 여기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산이기 때문에 숲이 켜켜이 쌓여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곳이에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과 개포동에 걸쳐있는 대모산. 푸른 숲속길을 산책하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자. 맞아요.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네요, 지금. 엄청 커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무가 이렇게 가로로 죽어 있었거든요. 아~ 저 그냥 지나치잖아요, 원래는. 자연에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가 네. 15% 정도는 있어야지 그쵸. 건강한 숲이래요. 이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야지만 자연에 또 얘들이 쓰러지면서 얘에 붙어서 사는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고 먹이가 되고 하면서 생태계가 또 유지되는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생각 안 했다. 네. 다 역할 있고 이유가 있는 거라서. 맞아, 거기 사슴. 대모산에서는 다양한 생태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숲속을 산책하며 보이는 것들을 채집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뭇잎들이 이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네. 왜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을까요? 그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네요. 네. 지금 나무들은 자기의 여러 가지 열량을 갖다 비축을 해요. 그래서 뿌리로 보내고 적응을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시기예요. 광합성을 많이 해서 열매도 만들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자기가 필요치 않는 것은 이렇게 과감하게 떨쳐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갖다 보내지 않아서 단풍이 되는 거예요. 산으로 오르기만 할 때는 초록만 보이는데 채집을 하게 보면은 아래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래를 보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서 새끼 채집을 갖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 숲에 자연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생태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숲에서 나는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자연에는 어떤 소리들이 있는지 한번 가만히 들어보기로요. 몇 가지가 들리는지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지. 평화롭다라고 느껴졌어요. 매미 소리랑 네? 새소리. 새소리? 네. 저희가 자주 듣는 거는 그 전자기기들의 소리를 듣고 그쵸, 살잖아요. 맞아. 근데 새가 막 지저귀고 벌레 매미 소리 막 이제 매미가 지저귀는 그 소리들이 듣기만 한데 약간 힐링이 되고. 맞아. 눈을 감고 자연의 소리에 집중해 보는데요. 어디에서 나는 어떤 소리일까 지도를 그리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라이브로 우리 준키 가수니까. 아, 노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노래 불러. 예. 말 시키면 바로 나오는 준키 박스. 준키 박스. 난 눈을 뜨면 그대가 올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강남 최고의 산은 어디? 도심 속 힐링 장소 대문산으로 놀러오세요. 이거는 조금 위험했다. 네, 뭔가 그 첸이 활동적인 사람이면은 민소놀이랑 이 등산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맞아요. 결론은 첸! 첸한테 골랐어요. 중요한 건 첸이 골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 맞아, 행복한 맞아요. 고민일 것 같아요. 강남에 멋지고 대단한 장소들이 많지만 이 회차에 다 못 보여줬으니 꼭 직접 와서 경험해보길 바랄게요. 우리의 여행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강남 인사이더스 픽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개인적으로 아웃도어 투어를 선택할래. 한국 전통놀이를 해보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친구들과 하이킹을 가면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 두 개의 투어 중에 난 아웃도어 투어를 선택하지만 두 개의 투어 다 멋진 것 같아. 추천해줘서 정말 고마워.